따로 왔더랜다. 아이고 너 그날 다 선본 그날 말이야. 맞선 본 날 그 서영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를 뒤따라가서 지가 전 약혼자라고 물러나 달라고 그랬댄다. 그래서 너를 딱지를 놨던 거야. 야, 그 성운대학 이사장 딸 걔 맞지? 야, 너하고 다시 결혼할 거라고 그랬대. 쓸데없는 얘기들 그만해. 듣고 있기도 불쾌해. 예? 예, 장인어른. 아이, 자, 한 다시들 하자. 아이, 진짜 한 잔. 여보, 당신도 해. 자. 엄마, 우리 내일 어디 놀러 갈 거야? 엄마, 내일 어린이날이란 말이야. 당근 가야지.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 장사해야 되는데. 다음에 가자, 유미야. 어린이날인 거 엄마도 알거든? 근데 우리 부자 되려면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어떡해? 윤미야, 내일 놀러 가자. 작년에 우리 수영장 갔었지? 거기 갈까? 아니, 가게는 어떡하고. 그럼 내일 거기 가자, 알았지? 그러니까 윤지 잘 챙겨주고 먼저 자. 어? 안 된단 말이야. 장사해야 되는데 왜 그래? 우리 결혼하고 첫 번째 어린이날이야. 나 윤미 윤지한테 점수 따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어요? 오늘 애들 뭐 별일 없었죠? 여보, 당신 좀 마음을 넓게 가져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유, 이거 갑자기 출출한데 현우한테 포장마차나 같이 가자 그럴까? 여보, 소주 한잔하고 와도 되겠어요? 출출하신데 소주를 드세요? 아, 동네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현우가 당신 따라가고 싶대요? 미수랑 있고 싶죠? 아, 그럼 뭐 물어보면 되지 뭐. 싫다면 할 수 없죠 뭐. 예, 현우야! 현우야! 네 엄마 말로는 뭐 오늘 별일 없었다고 하던데. 왜, 뭐 아버지한테 할 얘기라도 있냐? 응? 자, 마시지. 아버지, 어머니가 미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이냐? 네. 미수는 글을 쓰는 애인데 글 쓰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신 건 너무하신 거잖아요. 미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만두라고 했어? 제가 얘기를 하면 미수를 두둔한다고 더 화를 내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네 일을 오해를 할 것 같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 왜 민수영 씨 말에 그렇게 흔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수가 가엾어 죽겠어요. 션우야, 지금 네 엄마가 겪고 있는 일들은 충분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 네 엄마가 너무 지나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네 엄마 결벽증도 좀 있고 또 너무나 완벽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 거야.